끝까지 어떤 이렇게 소일들이랄까 혹은 또 활동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라는데서 연구원생활 한 30년 하고요. 전 퇴직하고 현재 강릉에 있는 카톨릭 간동대학이라고 그쪽에서 이제 정식 교수가 아니고 이 계약직 교수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봉 3천만 원 받고 있는데 이런 활동들이 어떻게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받는 게 있냐면 보수 같은 게 적을지 몰라도 예, 65세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도 장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성공 사례랄까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 저도 공직생활 30년 한 다음에 이렇게 대학에 이렇게 교수로 있으면서 65세까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65세 이후에도 또 제가 또 제 전문성을 살려서 이렇게 뭘 일을 해볼까 그러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마 선생님들 주로 앞으로 뭘 할 거냐 공직 그만두시고 나서 예. 나무 밑에 가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예. 안 그러면 그동안 못했던 게 있잖아요. 여행 다니고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많거든요. 그 길 가운데 선생님들이 어떤 거를 가졌으면 좋은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찾기 내 할 일은 따로 있다. 선생님들 그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국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고 또 처자식 대기사된다고 입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선생님만의 어떤 내 할 일이 따로 있고 그 내 할 일을 찾으면 선생님들의 어떤 내일이라는 게 영어로 말한 거지 투말로잖아요. 그러니까 투말로가 억수로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부산고등학교 예전에 저 여기 부산에 승국초등학교라고 나왔거든요. 63년도에 나와가지고 그때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때 시험을 봤어요. 특별히 7개 하면 합격하고 특별히 6개 하면 떨어진 거죠. 그거 아세요? 왜냐하면 카트라인이 1.5개라서 특별히 7개 하면 합격하고 특별히 6개 하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부산중학교 가가지고 1.2중학교로 가가지고 또 부산중학교에서 한 300명이 부산고등학교 가거든요. 그래서 부산고등학교 갔고 그 다음에 부산고등학교에서 반에서 30등에서 서울대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때 한 200명 가까이 갔는데 그때 반에서 30등에서 서울대 갔거든요. 그래서 서울 동대지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박사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그쪽에 출연기간이 있다가 이제 퇴직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56년생입니다. 지금 60세 때 네. 그 선생님 며칠 전에 지난 추석 때 156년 때 이런 게 나왔거든요. 은퇴 후에 50년 이거 거짓말 같지? 은퇴 50년 맞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공직에 계시니까 60세 정해지지만 예. 그 개인 회사 이런 데는 한 50살 정도 되면 그만두거든요. 그럼 100살까지 살면 50 플러스 50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 겁니까? 일단 돈이 문제잖아요. 지금 국민연금 저희 와이프도 작년에 이때 여기서 교육받아가지고 지금 공무원 퇴직하고 저 이거 와이프에서 시계 차왔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공무원들 퇴직하면 시계 한 개 주잖아요. 이거 차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도 여분 2월에 퇴직하고 지금 집에서 시큰 거 이렇게 놀고 하다가 지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돈 연금 300 받아가지고 안 된다고 나보고 돈 더 많이 달라고 막 그러거든요. 퇴직이 쓸보다 퇴직하고 돈 더 많이 달라고 그래. 그만큼 쓸 때가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쌤 나이 들었어요. 이제 60 넘어서 새로 창업하고 일 벌리면 안 되겠지. 노후 자금 다 까먹을 수 있잖아요. 예? 할 만은 해야 되지만 작은 사람은 까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할 만은 하되 그러니까 너무 무리해가지고 하면 노후 자금 다 까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금제도 같은 게 있고요. 우리가 국민연금, 저는 이제 공직이라서 준공직이라서 국민연금 받으면 12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정부 출연 국민연금은 이제 아무리 많이 들어도 110만 원이 들어도 120, 뭐 130 정도 많이 받는 거거든요. 보통 한 67, 70밖에 못 받아요. 그런 게 있거든요. 88년도 부어도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엄청나게 인센들 세상이 바뀌고, 예, 세상이 바뀌면서 새로 뭔가 새로 일할 거리가 많아진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은퇴 후에 50년 아까 그 일요신문에 나온 거를 요약하면 이거거든요. 일단 뭔가 나이는 아까 선생님 할 만하던데 나이 들어서 고용 기간을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예, 부동산 비중을 줄이라. 예. 일본이 예, 부동산 비중이 막 3분의 2만으로 그 낮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됐듯이 우리나라도 지금 언제 될지 몰라서 지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비중을 나이 들면서 좀 줄이라. 그 다음에 주택연금 있잖아요. 노후자금을 자녀와 상의하라.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자산 이전하려면 빨리 해라. 그 다음에 취미도 언제나 투자해라. 그 다음에 내가 받을 연금을 파하라. 보장성 보험을 준비하라. 기상예비자금을 확보하라. 재무 목표를 세우라. 나를 파하라. 선생님들이 100살까지 사시려면 어떻게 돈을 어떻게 불릴 거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라 합니다. 어떻게 선생님들 내용이 괜찮지? 네.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피부에 와닿아서 선생님들한테 소개를 그래서 그 다음에 노후생활비 얼마 될까요? 지금 퇴직하고 예, 딱 목돈으로 한 6, 7억 있어야 100살까지 현찰로만 목돈이 있어야 6, 7억 있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도 있지. 그런 얘기 있어요. 지금 선생님들 연금 받으면 이제 대지만 이제 저희는 국민 연금 받으면 최저 생활비가 안 되거든요. 최저 생활 하는데 예, 이제 비은퇴자가 생각하는 노후 생활비가 예, 최소 생활비가 211만 원이고 예. 그 다음에 애 왔을 때 손자 왔을 때 손자 애 낳았을 때 목돈을 탁 챙겨주고 해외 여행도 안 가고 예. 이렇게 하려면 얼마 들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기 나이지만 평균적으로 몇년 전 데이터인데 238만 원 정도 쓰여야 됩니다. 강사님, 예. 이게 부부 1인당이죠? 몇 살이 나죠? 가족만이 아닐까요? 가족이에요? 아니, 부부가 합산제 아닙니까? 네. 아,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들은 좀 공무원 그거니까 좀 수준 있지만 일반 우리같이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은 한 달에 80만 원 받아가지고 위에 살아야 돼. 우리 사람이 가족 단위라고 생각하고 또 저만큼 더 돈을 부겠어요. 자, 동영상이 넘어가야 되는데 동영상이 넘어가야 돼. 시간 없어서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퇴직 준비 교육 억수로 많이 받지? 여기저기 많이 받지요? 처음이에요? 퇴직 몇 년 남았어요? 1년 남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살살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데 와서 교육받는 것도 좋고 예. 또 하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퇴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제가 이걸 올리거든요. 이거에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런 강의를 공짜로 다 들을 수 있는 사이트예요. 이게 뭔가면요 HRD 네이션하고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그 사이트에 가면 강사 교육, 여기 선생님들이 공직생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강사 교육, 그 다음에 기농기촌 교육, 도시의 농업 교육, 그 다음에 소홀하고 조금만 창업하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생애 재설계 과정, 자산 관리 과정, 세금 관리 과정, 퇴직 후 일자리 과정, 그 다음에 제가 요즘 손자가 들어와서 거의 손자 보고 있거든요. 퇴직하고 와이프가 놀러 시큰다리지만 손자 둘 생기니까 이제 애한테 꼼짝없이 지금 담배 있어가지고 영유아 보육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지역 공동체 관련 교육, 은퇴 설계 프로그램, 정보화 교육, 컴퓨터 역량.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선생님들이 인터넷에서 지금 또 HRD 네이션 사이트에 가면 이제 문자로 이렇게 퇴직자, 제목이 뭔가 하면 퇴직 준비 교육이에요. 퇴직자를 위한 준비 교육을 인터넷에서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와서 이렇게 오프라인 교육도 지금 듣고 있지만 온라인 교육도 이렇게 또 많다는 거죠. 그런 것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HRD 넷이라고 HRD가 Human Resource Development거든요. 인적자원개발. 그래서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산업인력공단의 천안의 기술교육대학에서 운영되는 사이트니까 여기에 가면요 인터넷 강의가 무료로 이렇게 HRD 넷이라고 해요. HRD. 네, HRD, 네, HRD. 넷입니다. 네, 네, 네. 커리어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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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바람이 안 좋습니까? 예. 아, 그래. 아, 우리 같은 고향 사람들이 왜 그래? 아니에요. 예. HRD 넷 발음 좀 괜찮은데 방송도 많이 나갔네요.